안녕하세요. 콩지롱입니다. 저는 오늘 차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제가 영유소 식도염을 10년 정도 앓고 있어요. 근데 요 근래에 영유소 식도염이 조금 심해져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하였고요.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영유소 식도염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정보들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브이로그로 남기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이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입원은 4시에서 5시 사이에 하시면 되시고, 여진실 이런 거는 랜덤으로 정해집니다. 저는 오늘 4인실에 배정을 받았는데 조금 좁은 것 같아서 2인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6시 정도 되면 식사를 줘요. 근데 죽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을 먹고 그다음에 피 검사를 한 다음에 심전도 검사, 그다음에 엑스레이, 그다음에 소변 검사 이렇게 간단한 검사들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주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밤기가 엄청 밝기 때문에 엄청 예민해요. 그러신 분들은 꼭 귀마개를 가지고 오셔야 될것 같고요. 내일은 위내시경, 엔도플릭, 식도내약 검사, 그다음에 조영술 이렇게 네 가지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가지 검사에 대해서는 내일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안녕.